원자, 멍청한 녀석,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아폴론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망쳐버리다니. 안돼, 유리아님. 유리아님, 대체 이 두려운 힘은? 기원의 탑이 그녀의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폴리온, 종말이 부르는 자. 아주 먼 옛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 땅에 선사했으나 보아하니 저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군요. 당신을 기억합니다, 구원자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오만하게도 그대들이 내게 건 이 신락 같은 목줄이 내게 당신과 함께했던 최근까지의 기억을 상기시키는군요. 하지만 기억은 어디까지나 기억. 저는 그저 종말 그 자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뿐.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였던가요? 당신이 나를 속였군요. 아니, 속였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군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소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마력을 당신이 아닌 내가 지불했지요. 당신의 기만에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어째서 기묘하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대체. 지금이다, 릴리트. 이탈한다. 네페아, 시스템을 강제 종료하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예언에 등장했던 종말의 여신은 정말로 유리안님이었던 것 같아. 어쩌지, 구원자?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즉시 추적대를 편성해 유리안님을 탈환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상대가 잠복해 있는 장소를 알 방법이 없으니 쉽지 않군요. 상대가 메피스토펠레스처럼 방주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크기 때문에라도 숨기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까지 잘 숨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력으로 찾기도 어려울 것 같네. 정말 망망대해에 떠 있을지도. 어머, 그렇다면 카말호의 위치는 내가 알려줘도 되는데. 야코피디아님이 말씀하십니다, 쭈! 안녕, 여러분. 상황은 잘 지켜보고 있었단다. 비비안! 네가 어떻게... 그야,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기 때문이지? 어머, 농담이란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그래서 내 도움을 거절할 거야? 구호방주는 꽤나 찾기 힘들 텐데. 너 대체 바라는 게 뭐야? 지난번에도 그렇고. 대체 너는 누구의 편인 거야? 어머?
난 네 편이야, 클라루. 아직도 몰랐다니. 조금 섭섭한걸. 뭐? 믿기 싫으면 말고. 어쨌거나 오늘의 나는 착한 마녀란다. 구호방주를 찾고 싶다면 그 패밀리어인 밀리를 따라가. 인간의 왕께서는 지금쯤 상당한 부상을 입으셨을 테니 유리아님을 되찾을 거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을걸? 그럼 나는 이만. 이라고 비비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쭈! 이상입니다, 쭈! 구원자, 어떻게 할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빠르게 재정비하고 바로 적의 방주를 찾으러 가자. 아케나이는 캐서린님하고 다른 멤버들에게 맡기고. 분명 우리가 없어도 잘해주실 거야. 그래, 그럼 바로 준비하자. 구원자님, 구원자님. 큰일이에요. 전쟁입니다.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이 점령연합군을 탈퇴하고 바로 타브리아 본부를 공격했어요.